하거든요. 아이 그럼. 여러분이 저희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미워하실까 봐. 사실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죄지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각자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논현동에서 그렇게 조그만 짓 살다가 이렇게 백악관까지 가고. 그냥 저는 하나예요. 전 예투컴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투컴이 나온 시점이겠지만 이 버전이 내가 생각하는 이 버전의 우주의 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여전히 지키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내가 진심으로 같이 무대에 서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회식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법칙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원하는 정보예요. 아 남준이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아 남준이 또 울 것 같잖아. 진짜? 울지 마. 그냥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희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희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나는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UN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뭐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온단의 RM으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추어주고 회의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간다는 점. 항상 제일 힘든 게 그런 건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독특하잖아요. 팬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근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다 이해해 줄 거야. 그게 제일 힘들고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배사 한번 하면서. 야 마지막에... 건배사 뭐 할래? 건배사 오늘 항상 막내 가는 거야. 아 그렇죠. 네. 정... 아포방포를 해줘. 아포방포를 해? 뭐 아무... 네? 네. 뭐 심플하게 해주십시오. 심플하게. 자 여러분들 아포방포를 해줘. 아포방포를 해? 뭐 아무거나 해? 너 하는 거 해. 네 여러분들 아, 네가 뭘 하는 좋아. 저기 뭐야 그 아 너무 웃기다. 네, 이렇게 취한 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때 우리 LA 회식 이후로 술을 안 먹어서 그런 이건 취하고 싶어서 취한 거야. 아, 와 취할 수도 있지. 아니 위스키를 그냥 니트로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글라스로 먹던데. 아니 아이스도 없어. 씨. 네, 여러분들 삶 우리 여러분들의 삶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야, 죽을 때까지 멀었어 아직. 네. 각자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아, 남준이 이 정도로 취한 거 나 처음 본다 진짜 살면서. 취했어요? 사랑합니다.